안녕, 베이입니다. 이번 브이로그는 엔로그 인 베트남입니다. 지금 여긴 베트남이 아니고 즉서 제 방인데 짐을 싸려고 카메라를 켰어요. 또 짐 싸는 걸 룰렛한테 보여준 적은 없잖아요. 사실 이번에는 그렇게 오래 가는 건 아니어가지고 짐을 쌀 게 별로 없긴 한데 그래도 싸볼게요. 옷은 대충 정했는데 부적하고 입는 옷이요. 편하게 원피스 하나, 비었을 때 입는 옷, 돌아오는 날에 입는 옷, 그리고 여분 옷. 맨날 이렇게 여분 옷까지 챙기니까 짐이 많아지는 거겠죠? 그치만 안 챙길 수가 없습니다. 잠옷, 신발, 모자, 삐뚤마뚤 다 들어가는 애착 가방도 하나. 수영장에 있어서 수영복을 일단은 가져가 볼게요. 못할 수도 있는데 영양제, 저의 영양제 파우치. 뭐든 이렇게 파우치 담는 거 좋아요. 지퍼백 진짜 좋아하고. 팩, 팩은 뭐 가져가지? 팩 컬렉션. 이 친구를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비행기 이동할 때나 가서 잘 때도 안 돼? 그리고 핸드스탠드고 아 돼지코. 진짜 끝. 그럼 출국 날에 우린 보도록 할게요. 안녕. 안녕. 공항에 도착하고 라운지에서 쉬고 있습니다. 오늘의 룩. 오늘은 좀 힙하게 이렇게 세트로 입고 가디건을 덮었습니다. 어떤가요? 얼른 비행기를 렌로그를 찍고 있답니다. 슝 날아가고 싶네요. 비행기 탔습니다. 베트남까지는 한 5시간 정도 걸린다고 해서 영화도 보고 잠도 자고 기내식도 먹고 짠! 호텔에 도착을 했고요. 이번 룸메는 안녕! 만내주입니다. 옷을 갈아입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뿅! 밥을 먹으러 왔어요. 맛있다. 이거 진짜 맛있어. 베트남에서 첫 끼 이것저것 많이 시켰어요. 단새우 좀 먹고 싶었어가지고. 맨날쌈. 세윤 언니가 싸먹으려 해서 싸먹겠습니다. 진짜 넣고 야채? 파인애플 맛있어요. 밥 먹고 잠깐 앞에 나왔는데 여기가 책거리래요. 무슨 시장 같이 돼 있는데 보면 다 서점 같은 거? 신기. 밥을 너무 잘 먹어서 배부릅니다. 소화를 좀 시켜야겠어. 어, 진짜 다 책밖에 없어. 호텔 수영장에 밤 수영을 하러 왔어요. 너무 수영장이 예쁘고 날씨도 좋고 기분이 너무 좋아요.
짠. Hi, Lulu. 안녕. 우리는 지금 수영 중. 수영지.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야, 파티 한다고? 우와. 수영을 다 하고 씻고 왔습니다. 수영하고 사우나도 있어가지고 사우나까지 하고 왔거든요. 너무너무 개운합니다. 내일은 공연이기 때문에 피부를 위해 팩도 해주고요. 이제 머리도 다 말리고 팩도 끝하고 내일을 위해 얼른 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내일 봐요. 잘 자. 뿅. 짜잔. 주식을 먹으러 왔습니다. 리허설을 하러 왔습니다. 아까까지 비가 왔었는데 다행히 그쳐가지고 리허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체리블렛! 야외 무대예요. 리허설을 하고 왔습니다. 진짜? 진짜? 춤돌라 체리블렛! 트라우마도 너무 어려워요. 야외에서 공연하니까 재밌는 것 같습니다. 얼른 베트남 룰렛 만나고 싶어요. 메이크업 받을 거임. 초보이로 선생님이 마법을 써주실 거예요. 눈이 생기는 마법이? 눈이 생기는 마법이에요. 얼굴도 작아지고요? 네. 얼굴도 작아지고요. 코도 높아지고요. 아침에 사우나 덕분에 그래도 네. 막 엄청 뱉지 않은 것 같아요. 붓기가 섞어다 이런 거? 어제 밤에도 많이 먹고 사가지고. 어제 룸서비스 스테이크랑 샐러드랑 룸서비스 맛있다 그러던데? 맛있었어요. 잔다고 했지만 야식이 도착했습니다. 룸서비스를 시켰어요. 예! 과일이 있고 크림브룰레 있고 스테이크 있고 맛있겠죠? 맛있게 먹어보도록 할게요. 안녕. 맞아, 청순한데? 있네. 청순하대요. 청순했어. 여기 너무 감미한 레드노. 옷 갈아입으면서 와. 레이가 드디어 나타났어요. 까지 갈아입고 헤메코가 완성이 되었고요. 점점 어두워지면서 이렇게 공연 시간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팬분들은 이미 다 입장하신 것 같아요. 이제 곧 무대가 시작됐는데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 무대 잘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공연이 다 끝나고 멤버들이랑 스태프분들이랑 우리 고생한 체리팀 다 같이 베트남 마지막 식사를 하러 왔습니다. 많이 시켰어요. 너무 기대돼요. 여기 진짜 맛집이라고 해서 너무 좋을 거예요. 고생했다. 고치야. 저녁을 맛있게 먹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내일 아침 새벽 때는 비행기를 타야 돼서 얼른 짐을 싸고 가야 되는데 이번 인 베트남 멘로그
저는 여기서 끝입니다, 여러분. 재밌게 봐주셨나요? 네. 네. 저도 너무너무 베트남을 즐겼고, 공연도 너무 재밌었고, 그랬답니다. 이번에도 제가 열심히 편집해봤지만,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다음에 또 찍게 되면, 그때 만나 봅시다. 안녕.